지금 이제 수술 받으신 지 한 10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2월 6일 날, 2월 달에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뭐 아픈 거나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처음 수술을 수술한 날은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딱 또 겨울이고 춥고. 그쵸.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떤 게 힘드셨어요? 제일? 저 수술한데 그 부위가 부어가지고 붓고 또 저 꼬맨데가 한 일주일 이상 가야 이제 실밥 붓고. 그런데 그거는 또 잘 아물지가 않아요 또. 밑에라. 예.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2주 지나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때부터. 괜찮으셨고. 예. 거의 한 10개월 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뭐 아픈 거나 이런 건 없으실 것 같고. 그런 것은 이제 하나도 예. 없습니다. 이제. 이제 써보셨잖아요. 예, 예. 어떠십니까? 더 괜찮아요. 가격도 더 괜찮고. 크기도 예전하고 똑같고 비슷하고. 비슷하고. 예, 예. 실제로는 이제 길이를 보면은 선생님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전에 9cm 나왔었어요. 네. 네. 이제 귀두를 제외하고 길이를 재니까요. 그랬다가 꼬매기 직전에 잰 길이가 11cm였어요. 네. 그런데 수술 6주 차에는 8.5cm 오히려 줄었어요. 네. 수술 전보다. 그런데 지금은 3개월 차, 6개월 차에 재보니까 9.4cm. 오늘은 이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10cm 정도로 탈곡했을 겁니다. 그러나 수술 전보다는 실제로 길이는 좀 좋아졌지만 제가 생각할 땐 지금보다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좀 더 하시면 되고 굵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술 전에 8cm였어요. 두께가. 근데 지금이 10.4cm예요. 2.4cm. 그러니까 이게 뭐 1, 2cm가 사실은 굉장히 두꺼워지는 건데 확대를 해도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러더라도 인지하시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조금씩 좋아지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길이를 확인해 놨습니다. 아니, 전혀 몰랐어요. 이런 기록 같은 거. 오늘 처음 이제 알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확인을 해두는 이유가 본인 물건은 잘 몰라요. 그렇죠. 좋아지나 나빠지나. 그래서 길이는 수술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좋아지고 있으니까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이 수술에 대해서 내가 받아보니까 막 할만하다, 못할 수술이다 혹은 뭐 이런 이제 총평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셨을 텐데 이 시기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립선염 암 수술하고 그게 이제 신경 쪽에 이제 건드려가지고 그렇죠. 발기 안 되니까 이제 했는데 일반인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이 들으면 이제 발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태가 항상 이렇게 발기된 그런 느낌들이 들으니까 기분도 좋아요. 발기가 됐을 때 옛날처럼 이렇게 꽉 차는 그런 느낌이 좀 드세요? 어떠세요? 들죠. 드시죠? 예. 제가 이제 골프를 치거든요. 이제 목욕탕 운동 끝나고 목욕탕 가면 이게 저 크게 적어져가지고 좀 그런 느낌을 들었었는데 그렇죠. 이 수술 받고서는 너무 커졌어요. 또 아무리 줄여도 또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부장님께서, 사부장님인 것 같아요. 그분께서 꽉 또 누르면 더 쭈그러든다 울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이 하니까는 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발기됐을 때 각도는 어떠세요? 각도는 직각에서 더 위로 저 올라오죠. 조금 올라오시죠. 예, 예. 예. 그래서 또 환자분이 관리를 잘 해주셔서 그래요. 네. 이게 보통은 관리를 잘 못하면 밑으로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보기 싫거든요. 한 20대 때랑 비교해서 발길이 어떠신 것 같아요? 원래 20대 때나 비슷한 거나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하고 비교해서. 수술을 저희가 이제 결정하실 때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뭐 내가 딱 보고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좀 이게 아, 내가 이게 수술을 해도 되겠나 안 해도 되겠나 고민이 되셨을 거잖아요. 고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비뇨기과 선택도 컴퓨터를 이제 1시까지 그걸 쫙 보면서 비뇨기과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이제 세움을 이제 결정했죠. 이제 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수술했어요. 했는데 그 이제 선생님이 신경 건드렸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비뇨기과 가서. 그 연세대는 그 발기력 발기 그 저 수술 안 저 뭐야 치료 안냐 그랬더니 자기들 아는데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주사 그것도 이제 찾아봤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거는 좀 저 무섭고, 어? 그걸 어떻게 이제 그 헐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또 저 임플란트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수술을 처음 생각하셨을 때, 네.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감염됐을 때. 수술하고 합병증이 생길 때 걱정되더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또 그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주변에 물어보실 때도 딱히 없으셨을 거잖아요. 예, 물어볼 때도 없고요. 주변에 받으신 분이 없죠. 예. 이게 저희 수술 주변에 잘 모르세요, 환자분들이. 그래가지고 좀 저 모임에서 몇 명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이 수술이 그 환자분들이 많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도 치료 안 하는 건 괜찮은데 몰라서 치료를 못 받는 건 좀 억울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땠나 저땠나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면 다른 환자분들이 좀 치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좀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저도 전립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 알고 수술한 거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저 임플란트 그거 알았죠. 그전에는 신기 안 쓰니까 모르죠. 뭐 잘 되셨으면 안 하셔도 되는 수술이죠 원래. 예예. 환자분이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 변화는 이번에 보셨겠지만 이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